요즘에 탕후루가 진짜 엄청 인기 있는 거 아냐? 아 진짜 인기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. 엄청나게 맛있잖아. 탕후루가 예전에 인기가 되게 많았다가 조금 없어졌다가 요즘에 그 왕가 탕후루 그것 때문에 인기가 엄청 많아졌거든. 왕가가 누구야? 누구가 아니라 가게 이름이 왕가다. 아 그래? 나는 왕가야 뭐 이런 건 줄 알았지. 이름을 왕가라고 누가 짓는데? 윤성이라고도 짓는데 왕가라고 왜 못 짓냐? 아 윤성이란 이름이 훨씬 더 이상하긴 하다 그치? 왕가는 있을 수 있어. 왕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. 어쨌든 요즘에 탕후루가 진짜 인기가 엄청 많거든? 근데 그 탕후루 보면 블루베리 탕후루도 있고 귤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냥 종류가 많다는 여기 얘기야. 과연 그 중에 어떤 게 인기가 제일 많은지 우리 엉뚱이들은 알고 있나? 나는 왠지 알 것 같아. 어떤 건데? 딸기! 어? 나도 왠지 1위가 딸기일 것 같거든. 탕후루 어떤 과일이 인기가 제일 많은지 탑9 공개한다! 구독! 먼저 9위! 천도 복숭아 탕후루 0.5%로 9위다 9위! 그 천도 복숭아는 아 잘라서 하겠구나. 그 통으로 안 하고. 왜 통으로 해야 통으로 아닌가? 탕후루잖아. 탕탕탕 썰어서 탕후루잖아. 그래? 확실해? 그냥 얘기한 건데. 그건 아닌 것 같아. 딸기는 탕탕탕 안 썰잖아. 딸기는 통으로 하잖아. 그래서 통으로 아니야? 그럼 이름을 당후루라고. 그러네. 어쨌든 9위는 천도복숭아. 8위! 블루베리. 이거는 0.8%래. 근데 블루베리가 생각보다 되게 등수가 낮네? 나는 내가 생각했던 등수입니다. 나는 블루베리를 싫어합니다. 블루베리 탕후루 우리 엉뚱이들 먹어봤나 진짜 맛있거든. 홈해갖고 그냥 한 입에 탁탁 먹기 되게 좋다. 나는 싫어. 하여튼 몸에 좋은 건 다 싫어하고 몸에 나쁜 건 되게 좋아한다. 라면, 초콜릿, 막 튀김 막 이런 것만 좋아하고. 그러니까 배가 그렇게 아줌마들이 임신했을 때처럼 나오는 거지. 소리야 너도 좋아졌나? 나 안 좋아한다. 난 블루베리 좋아. 거짓말하고 있네. 나는 몸에 좋은 거. 난 밥, 김치, 고사리, 도라지, 오이 이런 거 좋아한다. 얘네가 니네니 불러서는데 얘도 배 엄청 대따심하게 나왔어. 왜요 왜? 진짜 믿어요. 다음 7위 체리 탕후루 1%다. 그러면 1%면 100명 중에 한 명이 좋아한다는 거지 체리 탕후루는. 거짓말하지 마. 그러면 블루베리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좋아한다는 얘기냐? 한 200명 모이면 한 명이 좋아하는 거지. 확실해? 오. 그렇다고 합니다. 어쨌든 체리 탕후루가 1%다 1% 많이 높은 거 아이가? 과일이 그렇게 많은데. 근데 체리 안에 그 씨는 어떻게 된 거지? 하겠지 뭐. 탕후루인데? 아니 탕후루라고 그래. 꾸닥꾸닥꾸닥 할 수 있잖아. 오 알겠다. 이런 거 보면 이제 참 멍청한 거 같아. 오 얼굴만 보면 진짜 멍청한 거 같아. 아니거든 잘생겼거든. 그 다음 6위는 파인애플 1.2 아, 파인애플 탕후루 먹어본 적 있나? 난 없는 것 같은데. 나도 파인애플 탕후루를 안 먹어봤거든.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난 하와이안 피자도 안 먹는데 파인애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. 파인애플은 엄청 좋아해. 파인애플은 파인애플만 먹었을 때는 엄청나게 그 달달하고 엄청 맛있고 근데 뭔가랑 같이 먹으면 맛없어. 굽거나 익히면 나는 파인애플 별로 맛없지라고. 생각해보니까 딸기 구워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. 근데 왜 파인애플은 그렇게 먹을까? 파인애플을 올라간 피자를 하와이안 피자라고 하잖아. 그럼 하와이 사람들이 처음 그렇게 먹어본 거 아니겠냐? 10대 과일이라서 난 9대. 아 10대 9개 알겠다. 다음 미안합니다. 다음 5위는 이름도 되게 멋있다. 블랙 사파이어 포도 탕후루 무려 1.7%다. 그 뭐야? 길쭉하게 생긴 포도라고 하던데 나도 먹어본 적은 없. 딴 거 눈썹처럼 생긴 거. 눈 걸로도 어떻게 그 탕후루 만들 생각을 했냐? 아니 나는 솔직히 그냥 포도, 청포도, 거봉 뭐 이런 거 다 먹어봤는데 블랙 사파이어 포도는 본 적도 없거든? 좋아요! 4위! 방울토마토! 이거는 4.4% 9위, 8위, 7위, 6위 다 이거 합쳐도 5개도 안 되잖아. 그치?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방울토마토가 4.4. 방울토마토 탕후루 근데 진짜 맛있다. 방울토마토 탕후루 맛있지.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게 맛 있을 줄 몰랐거든. 겉에 설탕 이렇게 딱딱하게 해갖고 토마토랑 탁 먹으니 안에는 새콤하고 밖에는 되게 달달하고 이게 생각만 했는데 침이 나온다. 아 형아도 토마토 탕후루 좋아하지 않냐? 좋아하지. 토마토 탕후루 맛있잖아 진짜. 아! 왜? 원래 토마토가 설탕 뿌리면 진짜 맛있다. 그래서 그 토마토 탕후루도 맛있는 거네. 아 근데
그 소금 뿌려 먹어도 맛있는데. 토마토에 소금을 뿌려 먹는다고? 몰랐어. 토마토에 소금 뿌리면 설탕 뿌려 먹는 것보다 더 달아. 거짓말하지 마라. 무슨 그 짠 걸 뿌렸는데 어떻게 설탕보다 더 단어? 쩐대 엄마가 그 토마토 줬을 때 설탕 뿌린 게 아니라 소금 뿌린 거야. 엉덩이 친구들도 한 번씩 그 소금 뿌려서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달달하고. 이게 지금 우리 형아가 그 친구들한테 지금 단체로 몰래카메라 하는 것 같다. 아닙니다. 진짜입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어 뭐 진짜가? 응. 오 신기하네. 감사합니. 귤탕으로 무려 8.2%다. 이야 귤탕으로 맛있지. 제주도에 귤 엄청 많잖아. 그거 갖다가 탕으로 만드는 그 집은 딴 것도 안 해. 탕으로 집인데 귤만 탕으로 하거든. 아 제주도에 있는 거지? 제주도에서 엄청 유명하대.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. 그게 확실히 거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그걸로 장사하면 대박이 나는 것 같아. 강릉. 강릉. 순두부. 초당 순두부가 되게 유명하다. 그리고 청양. 청양. 고추. 어 이건 매운. 난 좋아하긴 하는데. 날 싫다. 청양 냉면. 청양을 갈 순 없잖아. 왜 못 가? 어제 갈 건데. 몰래. 2위 샤인머스켓 13.4%. 샤인머스켓은 내가 약간 상위권에 있을 줄 알았다. 근데 이거는 생긴 건 포도인데 왜 이름은 샤인머스켓이지? 그거 만든 사람이 김샤인 아닐까?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냐? 몰랐어.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잖아. 근데 왜 이름이 샤인인데? 난 모르지.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냐? 그것도 모르지. 좀 그냥 한 말이었네. 그건 내 생각이야. 아 맞나? 아. 탕후루 좀 못하는 가게들도 있다. 좀 많은 데가 있거든. 거기 가서 샤인머스켓 탕후루 먹잖아. 껍질이 엄청 질겨서 씹히지도 않는데. 그건 내가 볼 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샤인머스켓 써서 그런 거 같아.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다. 그러니까 안 좋은 제품을 쓰고 돈을 못 버니까 또 그렇게 되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지. 솔직히 먹는 거는 좋은 거 사야 된다. 좋은 거 쓰고. 먹는 걸로 장을 치지 마세요. 다음 대망의 1위! 딸기탕후루! 무려 54.8%! 야 그게 뭐 그 반절이 좋아한다는 건데. 탕후루 먹으러 가서 두 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딸기탕후루를 먹는 거지. 하지만 우리는 두 명 중에 두 명 다 먹어요. 근데 나는 탕후루 집 가갖고 탕후루 살 때 딸기탕후루를 안 산 적이 없다. 나도 한 번도 없어. 예를 들어 뭐 샤인머스켓 탕후루가 먹고 싶다. 그럼 딸기탕후루 하나 샤인머스켓 탕후루 하나. 귤탕후루가 먹고 싶으면 딸기탕후루 하나 귤탕후루 하나. 딸기는 무조건 먹었던 것 같거든. 나는 가면 딸기탕후루 하나 딸기탕후루 하나 최소한 두 개는 삽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거다. 친구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. 딸기탕후루가 진짜 맛있긴 하다. 범접할 수 없다. 무조건 1위야. 짱이거든. 오늘 이렇게 9위부터 1위까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탕후루 종류를 알아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1위 탕후루는 과연 어떤 게 있는지 댓글로 한번 써줘봐라. 아마 거의 비슷했을 거야.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바보 홍합으로 따라